한번. 나이스. 안녕하세요. 제주 여행, 제주 골프 여행 3일 차입니다. 오늘은 라헨느 CC에 왔고요. 저희가 3일 동안 왔던 골프장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골프장 컨디션도 그렇고, 골프장 뭐 이렇게 코스도 그렇고, 네, 3일 중에는 가장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지금 전반 6번이고요. 할수 있었는데 핀이 갑자기 백핀으로 바뀌는 바람에 네. 아쉽지만 이제 6번 파3 도전하겠습니다. 헤딩. 자, 아, 나이스. 우샤. 감사합니다. 잘 갔어? 라헨느 CC 벌써 전반 9홀 마지막 홀입니다. 파4고요. 제가 오늘 전반 9홀 굉장히 잘 치고 있어요. 아까 바람이 좀 슬라이스성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한올 약간 오비 나는 바람에 트리플 한 적은 있는데 그거 빼고는 다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드라이버 잘 와서 세컨 잘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올라갔는데 오른쪽 나이스. 괜찮다. 내려가야 돼. 내려가 내려가. 아, 약해. 굿샷. 나이스. 넘어갔어. 아유, 뒷땅이다. 힘들어갔어. 나 빼. 오, 계속 굴. 나이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잘 쳤다. 거리는 딱. 옆으로 떨궜어야 돼. 열렸어. 보기. 굿샷. 왜? 잘 갔는데. 완전 잘 갔는데. 굿샷. 왼쪽으로 보낼라 했거든. 아니야, 저게 제일 좋아.
눌러간다. 괜찮아. 우대 됐잖아, 우대. 나이스. 와, 나이스 아우. 이건 무슨 샷이죠? 끊어가기 샷. 아, 그래, 폭은 파파이 폭은 하면 되지. 어찌어찌해서 벌써 8번입니다. 후반 8번이요. 아, 근데 후반에 좀 스코어가 약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트리플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잘 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온것 같아요. 그 시간. 지금 파파이브 세 번째 샷 했고 포운 공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샷이 아주 잘 맞아서 올라갔습니다. 포운 성공했습니다. 파파이브 포운 성공. 오, 나름 잘 붙였어요. 화이팅. 와, 백핀에 잘 붙여놨습니다. 잘 붙여놨어요. 백핀에 나이스 파찬스. 나이스. 나이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와, 나이스 나이스. 오르막인데. 나이스 굿팟. 쓸쓸한 뒷모습. 멀어져가는 아쉽게 보기로 마무리했지만 오늘 셔터감이 나쁘지 않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뭐야, 세컨드점입니다. 라이너 CC 마지막 공입니다. 팝포. 라이너 CC는 해외 상태가 굉장히 좋고, 일단은 벤트그라스라서 잔디가 엄청 퍽퍽해요. 아이언이 잘 맞으면 굉장히 쫙 달라가면서 너무 좋습니다. 라이너는 체크해서 다음번 제주 골프 여행 때도 꼭 오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이프로님의 샷을 제가 처음 찍어드리는 마지막 세컨샷 잘해서. 네. 저 후반에 파가 없네요. 파를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샷을 찍지 못했는데 뒷바람 타고 거의 한 21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세컨 지금 55 남아있고. 어, 버디 찬스다. 이거 잘 들어갔다. 나이스 붙었다 붙었어. 굿샷. 버디 찬스 버디 찬스 버디 찬스. 추가하고 싶은 그런 날씨예요. 네, 안녕. 네, 오늘은 제주 골프 3일차이고요. 오늘은 라이너 CC에 갑니다.
저 라인스시 근처에 효선마을 초가집이라고 밥을 먹으러 왔어요. 전복 돌솥밥과 전복 미역국입니다. 이렇게 시켰고요. 마른 김, 고등어 반마리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주 식사를 맛있게 마치고 가려는 길입니다. 간단하게 미역국이랑 뭐 생선구이, 전복밥 이렇게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맛집으로 추천합니다. 라인느시시 근처 맛집으로 효성마을 초가집? 효성마을 초가집을 추천할게요.